안녕하세요. 혜인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온 지 이제 딱 1년이 되었는데요. 1년 동안 딸내미 친구들의 생일파티를 엄청 다녔더라고요. 처음 생일파티에 갔을 때는 이게 뭐지? 하고 엄청 놀랐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한국과는 사뭇 달랐던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 초딩들의 생일파티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와, 파티 스케일이 진짜 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친한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또는 키즈카페에서 소규모 파티를 주로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예 반 전체에 전단지를 뿌리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많은 친구들, 형제 자매들도 함께 초대해서 축하를 즐기는 문화인 것 같아요. 파티는 주로 어디서 해요? 첫 번째, 공원에서 파티. 따뜻한 햇살과 아웃도어를 좋아하는 아이의 부모님들은 공원에서 파티를 많이 해요. 공원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경우 주최자에 따라 다양한 테마가 있더라고요. 바운시 하우스를 대여해서 설치해주시는 부모님도 계셨고요. 버블 헬퍼, 벌룬 헬퍼들을 불러서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는 파티도 가봤어요. 그리고 슬라임 키트를 준비해서 슬라임을 만들었던 파티도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던 끝에 공원에서 엄마 아빠의 정성이 듬뿍 담긴 생일 파티를 해주기로 했어요. 기분이 어때? 너무 익사이티드 때 내일 생일이었으면 좋겠어. 내일이 생일이었으면 좋겠다고? 엄청 많다. 이걸로 뭐 할 건데? 필통 만들 거야. 미라클네. 네 명? 여덟 명. 이건 다크 어떻게 던질 거예요? 됐어. You're cute. Nice. Squeeze it. Go. But I need like three more minutes, so you can't come back in 3 minutes. Oh, 입구에서 볼링화로 갈아치는 다음 친구의 생일파티가 있는 장소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볼링도 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기다 빠지면 안 돼. 볼링 외에도 여러 가지 게임 머신들도 있었고요. 당구대도 있어서 친구 부모들과 함께 당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미니 골프장이에요. 오늘 어디 가요? 와, 골프장에서 생일 파티라니. 여기는 가족끼리, 친구끼리 미니 골프를 칠 수 있는 연습장이에요. 여러 코스들이 있는데요. 나름 18홀이에요. 우선 주인공을 찾으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골프장이 다가 아니었네요. 아이들이 참 놀기 좋은 장소예요. 파티룸에서는 파티 준비가 한창이고요. 먼저 친구들 다 같이 골프를 치러 나가볼까요? 각자의 골프채와 공을 준비해서 CC로 나갑니다. 이야, 분위기도 너무 좋고 잔디 관리도 잘 되어 있네요. 아이들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신이 나는지 알 것 같아요. 저 성의 문이 열릴 때 공을 쳐서 골을 넣어야 하나 봐요. 오! 공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 졸졸졸졸 잘 따라가네요. Cheer up! Cheer up! 혼자서도 연습하고 또 언니랑도 연습하고 생일 축하 노래도 하고 음식도 먹고 2차로는 오락실에서 오락을 해요.
어머, 어머님들이 더 재밌게 오락을 하시네요. 레고랜드. 여기는 밀피타스에 있는 그레인 몰이에요. 이곳에서는 어떤 생일 파티가 있을까요? 레고랜드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친구에게 초대받았어요. 체크인을 먼저 하고요. 레고 포토존에서 사진 한번 찍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디스웨이 사인을 따라가 보니 레고 닌자고가 저희를 반겨주고요. 레고 다츠가 있어서 가봤더니 트레이에 레고를 조금 담아주네요. 이거 집에 갖고 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 어? 맞아, 가져갈 수 있어. 그냥 놀이방인 줄 알았더니 스타벅스 커피숍이었네요. 뭔가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 궁금해졌어요. 들어가 볼게요. 우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레고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색깔을 보아하니 샌프란시스코 풋볼팀 49ers인 것 같고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근처다 보니 샌프란시스코의 여러 상징물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여기는 한국의 키즈 카페처럼 안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고요. 와, 우리 가족은 레고 프렌즈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보니 더더욱 반가웠어요. 프렌즈 어파트먼트를 예쁘게 지어놨네요. 한켠에서는 레고 워크샵이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구석구석 둘러보니 뭐가 참 많네요. 여긴 레고 4D 영화관인데요. 영화관도 시간 맞추어 입장만 하면 됩니다. 2시간 일찍 와서 다 같이 놀다 보니 파티 시간이 되었어요. 파티룸도 진짜 레고레고해요. 알록달록 레고 색깔 접시에 피자도 담아 먹고 생일 노래도 불러요. 먹을 순 없지만 케이크도 레고예요. 12시쯤 갔었는데 4시까지 하루 종일 놀다 왔어요. 다음은 척키치즈라는 오락실이에요. 장소에 도착하면 파티 주최자에게 충전된 게임 카드를 받아요. 받은 카드를 게임 머신에 가서 탭하면 게임이 시작됨과 동시에 2시간 동안 모든 게임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카드 속에 티켓이 모아지는데요. 이 모은 티켓은 나중에 모은 만큼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재미있었던 것은 생일 주인공은 보스 안에 들어가서 제한된 시간에 마음껏 티켓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크 타임에는 척키치즈 캐릭터가 나와서 같이 노래도 하고 댄스도 하면서 생일 주인공을 축하해 줄 수 있었어요. 피자를 먹고 나니 구슬 아이스크림도 다 주더라고요. 다음은 짐내스틱이에요. 오늘은 스포츠센터에서 하는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모든 아이들이 짐내스틱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말인데 반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요. 운동도 할 수 있는 생일 파티. 일석이조네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뛰어다니다가 기념샷도 찍고요. 진심으로 친구의 생일도 축하해줬던 생일 파티였어요. 이런저런 재밌는 액티비티도 좋지만 1년을 돌아보며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즐거운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생일 파티들이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